높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청고 마비 계절이 왔습니다. 아멘. 너무도 좋습니다. 하늘도 높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고 또한 음식도 많이 맛있게 입맛을 또 자극시키죠. 그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매일에 자극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많이 건강하게 이 가을역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빛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자, 아멘입니다. 오늘의 이 5장,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이 새 삶으로부터의 그 부름받은 성도의 생활 원리, 그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생활의 원리,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거예요. 자,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성별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오늘도 기도했죠?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오면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아유, 그거 너무하잖아요, 생활을 하고. 무슨 하나님, 아, 그건 미치광이, 그거 광적인 좀 역사고 좀 이상해요. 아, 너무 미쳤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별된 생활, 그랬어요. 성별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추구해라. 근데 이 적극적으로 추구할 때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 아멘.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고 가는데, 왜냐? 오늘 말씀처럼 빛의 자녀로 살아라. 아멘.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 5장 8절을 읽었을 때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5장에서 그 이후 22절 이유는 부부간의 그 생활 원리를 다루고 있어요. 부부간의 생활 원리. 그러니까 참 교훈장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활의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하고 더 강력합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 얘기했어요. 탐심. 그래, 욕심, 또 이웃기웃, 능력단대는 허세요, 허심으로 탁 바라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왜 욕심내고 바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데 바라다 보고 그리워하고 뭐 이런 거죠. 나쁜 뜻이죠. 이게 뭐냐면 자기는 게을러 빠져가지고 안 하고. 근데 그러다 보면 탐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고. 자, 그런데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탐심이 가득한 자들을 보십시오. 가득한 자들은 창조주 하나님보다 어디에 관심이냐? 그의 피조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에 더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피조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피조물을 더욱더 중하게 여긴다. 하나님하고 다이아몬드가 있다. 다이아몬드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하나님은 나중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저는 그냥 간단히 요약하게 적절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비유의 방법이 있겠죠. 자, 결국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위에 올려놓고 섬기는 결과를 범하게 돼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제가 다이아몬드라고 표시를 했지만 각자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뭘 찾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 주식, 뭐 코인, 비트코인, 더 돈이 뿌니까 그쪽으로, 아니 뭐 이런 쪽으로 하나님은 다 밑으로 갈아져서 아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만 있어요. 근데 그곳에는 물질의 뭐 욕심이라든지 탐심이라든지 더 뿔려야 된다는 생각 속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명령하십니다. 자, 우리는 사탄이라는 그 어둠의 권세에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근데 그 구원을 받아서 빛의 세계로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온 자들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근데 그 빛의 자녀가 어두워질 수 있을까요? 한번 빛을 받은 자들은 어두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 자꾸 뒤돌아가고 뒤돌아갈까요? 믿음이 연약해서 뭐 그래요? 그래야 하잖아요? 믿음이 없어서요.
그게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믿음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다시 어둠으로 가고 어둠으로 가고 빛의 자녀들은 그 한 번 맛을 본 자들은 그곳에서 태어나서 뭐 빠져나가고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곳이 최고의 행복의 순간이고 최고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최고의 에덴 동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빛의 거할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의 빛으로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들은 빛의 자녀로 빛의 세계로 들어왔으니까 이 세상을 비추어라 이제는 그 어둠의 세계를 빛을 말하라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때는 어둠이었어요. 우리도 그쵸?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빛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빛이에요. 이 자체가 왜?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의 빛을 바라는 통로자들이 됐기 때문입니다. 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은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던 어디에 가 있던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도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렇게 딱 짚었어요. 자 그러면 전에는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았다 이런 뜻이에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거기에 있었다. 어둠 속에서 푹 빠져 있었다. 로마서 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아멘.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어둠은 죄와 무지의 무지와 그 불신한 그런 어둠을 가리킵니다. 아시겠어요? 어둠이 뭐라고요? 죄. 네, 무지. 알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무지, 불신한. 무지다 보니까는 신앙이 없는 거죠. 신앙을 인정 안 하고 거부하고 그 불신앙이죠. 바로 이러한 것이 어둠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사도가 어둠의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고서 어둠이라는 추상 명사로 이들의 그 이전 상태를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전에 어두운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어둠이 아주 컸었다. 작은 게 아니었다. 아주 그냥 삶의 전체를 다 뒤집어 쓰고 있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아, 사는 그 자를 예수 만나기 전에 삶을 뒤돌아보니까 무섭더라. 어떻게 그런 구렁텅이, 어떻게 그런 그 구덩이 같은 그 쓰레기통, 막 그 안에 들어가 있었는가.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세계, 그 지옥으로 가는 길에 그 어두운 터널 있잖아요. 빛이 없는 터널을 아주 여러분 걸어보세요. 컴컴한 밤에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세계를 걸어왔더라고요. 자, 이제는 근데 은혜를 받고 예수를 만나고 그 어둠 터널을 지나고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 아멘 할렐루야니까. 그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냥 빛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빛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을 떠나서면 안 됩니다. 매번 얘기합니다. 우리의 주제가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아멘. 밖에 떠나서는 절대 빛을 발할 수가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을 받았잖아요. 그걸 받아서 신령한 지식, 그건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신령한 지식, 그 지식과 믿음, 믿음과 순전함과 거룩함 갖추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이제는 빛이라. 그냥 되는 빛이 아닙니다.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믿음으로 순전함으로 바로 이런 경건함의 거룩함으로 갖추어진 그러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진행하며 또한 빛의 자녀로서의 증거를 나타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빛의 자녀의 의무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이 또 얼마나 또 행함에 있는 게 이제는 빛이라 딱 이러시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 다음 명령이 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아,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빛의 자녀들, 이 표, 이 히브리식 표현이 있어요. 이 비 히브리식 표현은 빛 아래 있는 자녀들이란 뜻이에요. 빛의 자녀들. 딱 그 소리가 뭐냐? 빛 아래 있는 자녀들.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그랬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또 거기에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신분, 그 신분과 상태와 특권들에 걸맞는 행실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마땅한 짓을 해야 되겠죠? 마땅하대요. 이 특권들, 하나님 주신 특권을 여러분 떳떳하게 행하십시오. 아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매일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분이 계신 것 같이 우리도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입니다. 바로 죄산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이러한 큰 말씀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빛의 열매가 있잖아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행하라. 거기에는 열매가 또 맺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주 안에서의 빛이라. 아멘. 너희는 빛의 자녀라. 아멘입니다. 자, 9절 이하에서 너희는 오늘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9절 이하 말씀 자 봅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오늘 이제 성령의 열매를 지금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0에서 23절의 말씀에 아홉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빛의 열매가 어디서 나타나냐? 모든 착함, 순종하죠? 따르죠? 악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죠? 의로움, 불의는 없죠?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나의 마음에 온전함을 다드리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의 도구, 기쁨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막 이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을 시험해 보랍니다.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시험해 봐라. 너도 한번 해봐라. 너도 시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안 하시나 한번 봐라. 자, 그랬더니 여기서 12절에 보니까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방법을 아주 그냥 간결 요약을 알려주셨어요. 열매가 맺지 않은 어둠의 일에 뭐랬어요? 도리어 책망하라. 이 나쁘고 이건 아니다. 참여하지 마라 그랬어요. 안 해야죠 그러면. 하지 마세요. 바라보지도 말고 아닌 건 아닌 걸로 하나님 말씀에 원치 않는 것, 불의한 것에는 의로움으로 나타내 주세요, 여러분. 자, 책망하라. 그러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책망을 받은 건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일어나십시오. 아직 깨어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비춰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께서. 아멘. 자, 이러한 것에
우리가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 바로 성령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려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뜻이 교회에 이루어지는 그 뜻을 봤더니 도덕성을 그 회복시킨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게 상도덕이 무너지고 모든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도덕이 무너지고 막 이런 걸 찾아요. 자 도덕성을 회복을 시킴으로 인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그거 그것이 고상한 목표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상한 목표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교회에 두신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 뭐예요? 그것도 맞는 얘기 같은데 윤리도덕 세우고 막 이러는데요. 근데 그 목적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교회는 단 하나의 사명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이 사회의 도덕성을 일으키고 고치고 사회복지나 무슨 뭐 윤리행정기관 정치기관에서 하는 기관들을 교회가 한다? 아니에요. 교회 그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사명에 맞게만 하세요. 오늘 배웁니다. 자 뭐냐 교회는 단 하나의 사명밖에 없다. 그것은 뭐냐면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어둠의 자녀였던 우리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돈 잘 벌고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한테 얻어 터졌어요. 이건 지금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누가 내 마누라 누가 내 남편을 간통하고 서로서로 바람나고 이랬어요. 뭐 이러한 것이 아니에요. 자 오직 뭐예요? 어둠의 세계에서 있었던 전에는 어둠이었던 우리들 바로 영원한 지옥으로밭에 그 지옥밭에 빠져서 거기서 헤매고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려주고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잘못 알고들 많이들 나오시고 제가 그런 간증을 한번 했습니다. 어떤 목사가 11조를 하면은 10배가 돼서 그 다음 주에 역사가 됐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한번 나도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초신자들에서 처음 막 갖들어져 오 돈이 막 11조라면 막 그렇게 불려져서 나온다고 가지고 어떤 사람이 500만 원인데 5천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했죠 200만 원 했죠 빡빡 긁어서 돈도 걸어다니는 차비도 없는 게 그래서 2천만 원 다음 주에 들어오겠구나 나도 막 이러고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허황된 그러한 욕심의 물질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두랫돈을 받으세요 그 마음에 전심을 드리는 그러한 헌신을 그러한 헌금이죠? 돈을 받으셨을까요?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빛의 자녀로 주 안에서 들어온 빛의 자녀의 생활을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나랑 같이 살자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는 목 그 몫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잘못된 걸 가르쳐주잖아요 잘못된 걸 가르쳐서 무슨 10배나 불리는 이런 영업합니까 지금? 사업합니까? 경영하세요? 이런 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저는 구석에서 나도 배우고 왔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 영원한 나라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둠 속에 있는 사탄의 세계에 있던 우리들을 빛의 자녀로 예수 믿고 왔을 때 영원한 나라에 안착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고 예수를 만나 모든 것이 생활의 안정이 왔을 때 그 기쁨이 뭐예요? 내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열려서 그 다음으로 파종시키고 파종시키고 파종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번창하는 길로 쓰임받는 빛의 자녀가 되셨기 때문인 것이다. 이게 기쁨의 원천이에요. 바로 이러한 곳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전혀 따르는 탐심에 그 우상 숭배 속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고 모두 교회 나가서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돌아서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그러고 있어요. 어? 내 주먹을 믿어야죠. 믿는 것도 내 주먹을 믿고. 자, 제가, 얼마 전에도 아는 그 이제 동생, 옛날에 이제 신세를 넣었던 동생이 전화 왔어요. 전화 왔는데 불교예요. 그러더니 이제 제가 이제 목사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자기도 기회할까 그런대요. 아, 할렐루야, 아멘이죠. 전 좋죠. 전도가 되면 좋죠.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막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짜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올 마음이 있는가 봐요. 예수가 누군지. 교회, 근데 교회에서의 그 잘못된 그 인식 가운데 왜 인과관계는 어떤 종교를 떠나서 인과관계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맞아요. 인과관계 있어야 돼요. 사가지죠? 사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미 예지 사가지가 있고 신, 그 다음에 종교. 종교인데 하나님 외에는 또 다른 신이 없다. 오직 유일신 단 한 분. 우리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4가지가 있어야 될 성도들이 이 4가지는 멀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먹고 손가락질 받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4가지를 지키지 않아가지고 오직 너무 이 시적인 대로 막 광적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행하라 그랬거든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했는데 빛의 자녀처럼 이 세상에 나와서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빛을 안 보이는 거예요. 가지고 오지는 자기가 시적인 살아있는 것처럼 아 동떨어지게 행동하고 안 보고 예전에 맺어졌던 그 인연들, 인간들을 안 보고 막 혼자만 살아가고 이거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시고 어떻게 예수를 이 세상에 증거하실 것입니까? 그런 삶을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한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종교를 떠나서 우리가 인과관계, 친분관계, 아주 그냥 지인, 절친이죠, 지인도. 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동창이면서 이 살아가는 이런 것에 완전히 이 자기가 이제 이 사람은 그 세상에서 이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쪽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도와주고 친구관계로 정으로 사람으로 살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이 온 자가 돌아선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왜 안 봅니까? 뭐 예수 안 믿고 또 자기한테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불편해서 안 본다? 좀 이런 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약해서 자기 믿음이 깨지기 싫으니까 그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성인들이 되면서 이 인과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참 지혜롭고 지혜와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지고 내가 믿음에 단단한 빛의 자녀로 섰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일반 은총 받은 자들 믿지 않는 나의 지인들 나의 가족들 다 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또 지혜롭게 보면서 그들에게 안 된, 모르고 있는 무지 속에 있는 죄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깨우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행동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 빛의 자녀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자녀로서의 빛을 행하는 자녀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를 하는데 사람들은 여러 곳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자, 공산주의 정부에서 살았던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또 뭐지 개인들 있잖아요. 동성애자들 뭐 이런 자들로 살았던 간에 또 뭐 어느 곳에 있던 뭐라 그럴까 낙태 그것도 반대하잖아요. 낙태 안 된다. 또 허락해달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막 싸워요. 동성애도 허락해라. 안 된다. 하나님 말씀 안에 이런 것이 안 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에 모든 것을 주먹쥐고 핏개 들고 뭘 와서 해왔든 간에 일단 이들은 어디로 가느냐. 때가 되면 다 이 세상에서 지워집니다. 육신이 다 지워져요. 그러면 영원이라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가요. 영원이라는. 자,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가면은 이런 것들은 뭐예요? 아무 문제가 되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뭘 핏개 들고 살았던 말던. 어차피 심판대에 가서 다 서요. 영원의 공간에 가면은.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예수님을 믿고 왔느냐, 안 믿고 왔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돼요? 다 뻔해?
무슨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그 지옥이란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는데 알았다면 무조건 영혼은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와이구 막 강타 맞은 거 아니에요? 완전히 대포사 대포를 얻어 맞은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그 말씀 아래 그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심판대에 섭니다. 그때 갈라지는 그 나라 지옥이냐 천국이냐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빛의 자녀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한때는 어둠이었고 또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제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 빛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입니다. 여러분 행하시고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